서울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 시간이 채 되기 전에 우랑리 바다를 만나볼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아담한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선 조개구이 집과 횟집 고리를 지나 가장 오른쪽에 선착장이 있고, 선착장 가기 전에 다시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면 3층짜리 카페가 하나 있다. 이곳이 서해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노을을 감상하는 숨은 명당 자리이다. 카페에서 차를 주문하고 실내에서도 해노미를 관망할 수도 있겠지만, 일행은 다시 바닷가로 내려가 명당 중에 명당 자리라는 곳이 비었지만 그 자리도 남겨두고 더 좋다는 곳에 자리를 잡고 차를 마시며 노을 감상에 빠져들었다. 작은 목소리로 서곤거리는 듯한 파도소리, 평화롭게 노을진 바다와 어둠이 깔리는 수평선, 간간이 하늘을 나르는 갈매기를 보노라면 우랑리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들 수 있다. 나도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를 많이도 내려놓았나 보다. 일행 중 한 명이 말한다. 왠지 슬프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아름다워 노을진 바다가 슬픔을 가득 안겨준다고. 수도권 가까운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사실에 다들 원더풀을 외친다.
사는 사람만 안다는 우랑리 해넘이 명소에서 6월 초 어느 날 멍때림으로 힐링만땅하며 어둠이 온 바다에 깔리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선다. 손님이 가기 전에 문을 닫고 퇴근한 카페 운영자 덕에 우리 일행은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노을 감상을 끝낸다. 홀가분히 가벼워진 두 어깨에 솜털보다 부드러운 고요한 기분을 얹어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다.